지난주에 했는 걸 복습을 하고요. 예,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는 게 입지론부터죠. 자, 입지론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어요. 예, 농공상 했어요. 농공상. 예, 농업 입지론은 뭐 별로 출제 안 되고요. 예, 공업 입지론은 10분의 2 정도, 상업 입지론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예, 공업 입지에서는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소 비용 이론, 이걸 이제 측하는 거죠. 예,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죠. 예, 책 안 펼쳐셔도 돼요. 그냥 감상하시면 돼요, 감상. 예, 뭐 별로 즐거운 건 아니지만. 예,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예, 이제 공장이라는 게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짓는데 비용 중에서 가장 강조한 비용이 바로 수송비라고 그랬어요. 수송비, 임금, 집정력 이런 것들이죠. 근데 수송비와 임금은 이제 가능한 한 작을수록 좋잖아요. 예, 이 집정력은 높을수록 좋고요. 예, 그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짓는데 그 수송비 중에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죠.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별 차이가 없고 또는 수송비 비중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공장의 경우에는 입지 자유형의 형태를 띱니다. 요거를 원료지수로 표현을 했어요.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예, 원료가 많이 나가니까, 예, 원료지향, 원료지수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원료지수 1이면 입지 자유형,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수송비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수송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그곳이, 예, 최적 입지가 될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노동 지향 입지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집적 지향 입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에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했어요. 이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예,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그랬고요. 또 중심지 형성 과정은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교통수단도 똑같고 이 기호와 소득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 분포되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상권 형태는 정육각형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원형이 원형으로 되는 것은 이제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는 원형으로 커져가고요.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는 정육각형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중심지 형성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심지의 계층성, 뭐 피라미드 구조,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후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나 또는 허프까지죠. 레일리와 허프는 이름을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레일리에서 허프까지 이르는 이 이론들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을 했기 때문에 중력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상거래 흡인력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요거죠. 이게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법칙 공식과 같다 그랬죠. 자, 이게, 이 중심의 크기가 다른 두 중심지가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어디 가까이 있다? 작은 도시 가까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경계를 구하는 문제도 계산을 했었죠. 몇 대 몇을 찾아서, 그 몇 대 몇을 먼저 찾은 후에 제곱했는 것이 몇 대 몇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숫자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허프의 비교도 했죠. 레일리라는 사람에서 허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거시적인 분석이었고 이 사람은 미시적인 분석을 했고요. 이 사람은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봤지만 이 사람은 다수 중심지에도 적용을 했어요. 레일리는 이 두 중심지 사이에 장애 요인이 있다 없다, 장애 요인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허프는 장애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마찰 계수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 마찰 계수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크기에 비례한다 할 때 요게 마찰 계수, 요게 이 제곱이라고 돼 있는 거. 근데 요 마찰 계수가 레일리는 항상 2로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레일리는 항상 2로 고정돼 있는데 허프는 이 숫자가 3이 되거나 4가 되는 다른 숫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숫자가 커진다는 게 뭐예요? 마찰이 커진다는 거예요. 마찰이 커지면은 당기는 힘은 더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져버리면, 분모가 커져버리면 당기는 힘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다행히 근데 한 번도 다른 숫자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예, 항상 2로 출제됐어요. 여기에서도 2로만 출제됐어요. 예,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공식과 예, 똑같이 그냥 예, 작업으로 해서 풀었죠. 예,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예,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마찰 개수가 2 아닌 다른 숫자가 오지는 않을까 이제 조심은 해야 돼요. 1이 되거나 또는 3이 되거나 다른 숫자가 되어버리면은 예, 이게 계산을 예, 이걸 바꿔서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거나 여기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예, 그리고 레일리는 예, 결정 론적 관점이고 허프는 예, 확률 론적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예, 다음에 집집국산 전선편 했죠. 예, 집집국산 전선편 예,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예,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그 다음에 전선편, 전문품점, 선매품점, 예, 그 다음에 편의품점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으로 넘어가서요. 지대론에서는 이제 농경지 지대론을 위주로 하시고 에, 거기에다가 입찰지대, 도시지대인 입찰지대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요 세 가지예요. 차액지대는 지대 차이가 뭐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 수성비가 달라지죠. 그래서 수성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이게 이제 고전학파 지대론이에요. 이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예,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수송비 빼고 남는 잉여가 지대라고 했는데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빼고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랬죠. 최열등지 한계지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땅에도 지대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바로 절대지대죠. 이거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대 발생 원인이 토지 소유권 자체. 요거는 지대 발생 원인이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절약되니까 요거는 비옥도 차이. 예, 이렇게 해서 얘기했고요. 거기에다 이제 입찰 지대를 이제 추가하면 입찰 지대는 도시 지대죠. 농공상 해 가지고 아, 주상공이 주상공. 예, 주상공 해 가지고 예, 요거는 예, 도시 토지에서는 그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돼서 그 사람에게 토지가 이용이 되니까 토지 이용 유형이라는 것이 결국 얼마만큼 많이 써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쪽은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낼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그래서 입찰지대의 뜻은 최대 지불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써낼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되면은 초과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입찰지대다. 이런 얘기했죠. 자, 요거는 이제 위에 거 세 가지는 농경지 지대론이고 그 중에 두 가지가 고전학파고 요거는 도시지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도시공간구조론 했죠. 여기는 이제 동선다 했죠.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동심원 이론은 이제 원의 중심이 같은 게 이렇게 펼쳐지면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는 거죠. 제일 안쪽은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 바깥은 천이지대, 전이지대 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소득 주거지대죠. 예, 왜냐하면 천이지대는 주거환경이 안 좋다 그랬죠. 범죄 발생 빈도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이 예, 바로 천이지대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은 저소득층이 살고요. 그 바깥에 고소득층이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위치지대를 이제 위치지대를 응용한 것이 동심원 지대죠. 동심원 이론이죠. 그래서 너무 단순화시켰죠. 도시가 이렇게 동그랗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교통축을 강조해서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통축 있는 쪽으로 경공업지대나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 주변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반대쪽으로 교통축이 있는 반대쪽으로 이제 가서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주택 지불 능력에 따라서 주거지가 이제 달리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급 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축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은 핵이 한 개밖에 없죠. 핵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 대도시는 다 여러 개 핵을 갖고 있죠.
이 여러 개의 핵을 갖는다는 게 이제 다핵의 성립 이유죠. 왜 여러 개의 핵을 갖게 되느냐.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어요. 동종업종의 집적이, 이종업종의 분산지향성, 동종이종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로 한 경우 그 주변의 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도심에 자리 잡는 그런 업종이 있고요. 외곽에 자리 잡는 업종이 있고요. 금융업종 같은 거는 도심에 자리 잡고요. 제조업 같으면은 외곽에 자리를 잡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가 여러 개의 핵이 성립된다고 했어요. 다음에 감정평가로 가서, 감정평가. 현조, 기소, 일구부 이런 거 있죠. 현황평가고요. 조는 조건부평가, 기는 기한부평가, 소는 소급평가죠. 이제 현황평가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게 예외고요.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예요. 현황평가의 대표적인 게 무슨 평가예요? 건부지평가예요. 건부지. 지금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부감가나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 건부감가는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가치가 나지 가격보다 낮은 걸 말하는 거고요. 건부증가는 예외적으로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나지 상태의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의 건물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평가? 현황평가예요. 그게 건부지평가예요. 근데 이게 현황평가가 원칙이긴 해도 일시적 이용이거나 불법적 이용이면은 그거는 제외입니다. 일시적 이용이거나 불법적 이용까지 현황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제외하고요. 다음에 조건부 평가는 어떤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죠. 나지 상정 평가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지를 상상해서 평가하는 거다. 그다음에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는 모두 예외라 그랬어요. 과거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이면 소급 평가, 미래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이면 기한부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것은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준 시점은 뜻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되는데 그 원칙이 되는 날짜는 언제라고 그랬죠? 가격조사 완료일이요.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여기 이제 현저기소 다음에 1구부예요. 1구부 이거는 이제 원칙은 개별평가죠. 원칙은 개별평가란 얘기는 개별 물건마다 하는 거예요. 개별 물건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면은 한 번 평가하고 물건이 두 개면 두 번 평가하고 물건이 세 개면 세 번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한 번만 하고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괄평가죠. 키워드가 일체로 거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키워드를 빼면은 문장을 만들기가 곤란해요. 이 문제를 낼 때는 그 문장으로 문제를 내야 되는데 키워드를 빼면은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길목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키워드를 안다는 것은 사냥을 할 때 동물들이 다니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그 시골에 요새 그러면 안 되죠. 그 시골에 이제 토끼 같은 거 잡을 때 이 덫을 놓잖아요. 이렇게 목줄 쥐는 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예? 올무 그죠? 올무라 그러죠. 이렇게 동물들은 뒤로 빼는 걸 잘 못하잖아요.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자꾸 쬐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버리면 몸집이 목은 머리는 들어가는데 몸집은 못 빠져나가니까 일단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이 쫄락쫄락하니까. 그런데 그 다니는 길목에다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그냥 다 같은 산인데 산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가는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무를 넣는 거죠. 아무튼 그 키워드라는 게 바로 그 길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 평가는 뭐가 키워드예요? 이거는 가치를 달리요.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라도
예,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이 가치가 다를 경우에는 한 개의 물건이지만 평가를 둘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예, 부분 평가는 뭔가 하면은, 예, 일단 이게 키워드가 좀 길어요. 이거는 긴데, 이거는 부분만 평가한다 이러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부분만 개념 구분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얘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예, 부분만 하는 거니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죠. 나머지는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의 일부만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하면은 사실 키워드는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에요. 이게 좀 길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 이 가치를 달리, 요거는 한마디로 끝나는데, 예,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는, 뭐만 할 수 있다? 부분만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예, 다음 이제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게 있었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을 화폐로 표시한 게 가격이죠. 화폐로 표시한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뭐를 덮어 씌워서 눈에 띄게 하는 게 바로 가격이죠. 이게 구체적인 거죠. 이거는 추상적이고. 예, 추상적인 건 어떤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한다는 그런 의미. 물론 이제 정말 눈에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주관적 성격이 강하면 이거는 객관적 성격이 강하고요. 이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과거값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이건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이거는 오직 하나가 있고요. 예,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고 그랬어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근데 이 오차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가치가격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시장가치 개념 했나요? 시장가치 시장가치가 뭐예요?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가치가 뭐예요? 하면 통충정신 했나요? 통충정신 했어요? 했네요. 그러면 시장가치가 시장가치 뜻 정도는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시장가치가 뭐예요? 그러면은 통충정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정신 대상 물건의 내용에 대하여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 시장가치죠. 왜냐하면 그 네 가지를 알면은 그 네 가지 키워드 가지고 말을 엮어버리면 문장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정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 시장가치랑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시장가치 통충정신. 근데요 통충정신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요 문장에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을 빼고 출제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화 자발적인 이 표현을 빼고 출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표현을 빼고 못해요. 그러니까 꼭 가장 핵심되는 표현만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했죠. 누가 누구한테 영향 미친다고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형 이름이 뭐고요? 일찍이고요. 동생 이름은 효상유 했죠. 효용성, 상대적 효성, 유효성 또는 유용성이라고도 했고요.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효용성이나 상대적 효성, 유효수요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다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다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자, 이거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그다음에 가격 재원칙이겠죠.
가격의 모든 원칙이라고 했어요. 모든 원칙. 모든 원칙. 예,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예, 감정평가를 적절히 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지켜야 되는 지침이에요, 지침.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는 지침. 이렇게 평가해라 하는 지침.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최유효 이용 원칙이었고요. 최유효 이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 보는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 외부 관련 원칙이 있었어요. 최유효 이용의 내부 관련 원칙에 균형의 원칙이 있었어요. 균형의 원칙 하면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의 용량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럼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가겠죠. 이럴 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었어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에요. 생산비 합이 아니에요. 기여도의 합이기 때문에, 예,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이 기여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에서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요거 달동네 고급빌라 생각하면 돼요. 달동네 고급빌라. 달동네 고급빌라는 들어간 돈은 많아도 그만큼 가치가 안 나갈 수 있죠. 이러면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이상이 없어도 경제적 가치는 그만큼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 변동의 원칙. 이거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가치 발생 요인도 변해요. 이게 변한다는 얘기, 이게. 그러면은 가치도 자꾸 변하게 되겠죠. 그럼 가격도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죠. 아까 무슨 시점?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의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돼요. 다음에 대체 원칙이겠어요.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예, 그게 이제 대체 원칙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3방식, 감정평가 3방식 모두 적용되는 게 대체 원칙이에요. 예, 특히 그 중에서도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은 대체 원칙 자체라고 보면 돼요. 예, 이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이 거래된 사례를 비교하는 게 비교 방식이에요. 그럴 때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가요? 예, 혹시 보시다가 오탈자 같은 거 이런 게 발견되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또 잘 보여요. 그런 게 있어서 누가 질문을 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됐어요. 어디서 잘못됐지? 어디선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오탈자 같은 건데요. 혹시 발견하신 거 없습니까? 잊어먹었어요? 저걸 해야 되겠네요. 뭐,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 예.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 아, 저기 있네요. 147쪽에. 147쪽에 8번에 정답 표시가 잘못되어 있죠.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정답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5번으로 돼 있죠. 예, 이거 알려주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문자로 알려주셨어요.
아직 이 문제를 별로 안 풀어봤단 뜻이겠죠. 아직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무튼 자 이제 442쪽 444쪽 지역분석 개별분석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 지역.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분석하고요. 또 그 부동산, 개별 부동산을 분석합니다. 자, 조금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냉장고 이런 거 살 때도 그 자동차를 파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냉장고를 파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분석하나요? 안 분석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부동산에서는 분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는 저쪽 지역에서 파는 자동차, 그랜저 뭐 몇 cc짜리 모델, 다른 지역에서 파는 그랜저 몇 cc짜리 모델, 왜 그 지역 저 지역 분석을 안 해요? 다 같으니까 어디서든. 그러면 아파트는 이 지역에 삼성이 레미안에서 지은 30평형대 그 모델하고요, 저쪽에 똑같은 설계도면으로 지은 거하고 달라요? 왜 다르죠? 지역이 다르니까. 그럼 왜 동산은 똑같은데 부동산은 다를까요?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산의 성질 중에 부동성, 부성성, 영수성 이런 성질 중에 부동성 때문이겠죠. 동산은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니까. 똑같은 설계 도면으로 똑같은 설계 도로 만든 자동차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설계도를 해도 이 지역이냐 저 지역이냐, 예, 그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별로 감이 안 오세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거는 부동성 때문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자, 모델이 똑같은 모델이면 이거나 이거나 색상 차이 뭐 이런 정도, 옵션 정도의 차이지. 옵션 색상 똑같으면은 자동차나 냉장고는 똑같잖아요. 개별 분석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개별 분석해요. 똑같은 설계도면으로 한 똑같은 평형이라 해도 층이 다를 수 있고 호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차이가 크지 않죠. 근데 중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관리 상태에 따라. 물론 그거는 자동차도 중고 상태에는 다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뭐가 어떤 성질이 있으니까. 개별성이 있으니까.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토지의 경우에는 더 심해서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지역을 분석합니다라고 할 때 뭐를 분석할까요? 지역이 어떤 것을 분석할까요? 지역이 어떤 것? 제일 1차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지역의 용도예요. 용도. 용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 평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점포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용도가 뭔지 보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요. 그럼 용도가 뭐겠어요? 주, 상, 공, 농 뭐 이런 식이죠.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농지지역이냐, 농업지역이냐, 농지지역이냐 뭐 이렇게 됐나요? 또는 뭐 녹지지역이라 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지역의 용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뭐 공법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분류가 돼 있는데 그걸 굳이 분석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분석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법상 용도 지역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건 떼보면 되는데 그걸 뭐하러 분석해요? 여러분 준주거지역이 뭐예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결합되어 있죠. 자, 이게요. 사회라는 건 늘 변합니다. 처음에는
예, 주거형 상업용 뭐 주거 지역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지역이면서 상업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업용을 지을 수 있잖아요. 짓다 보면은 자꾸 어떻게 주거형이 상업용으로 변해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침입과 계승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은 상업 이 공법상 용도 지역은 준 주거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지역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공법상 용도 지역과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럴 때는 감정평가에서는 무슨 지역을 해야 돼요? 상업지역을 해야 돼요. 결국 감정평가에서는 공법상 용도 지역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용도를 파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지역이 주거 지역이라면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게 무슨 용도란 얘기요? 주거용이란 얘기겠죠. 상업 지역이란 얘기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게 상업용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역 분석에서 뭔가를 판정을 해야 돼요.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판정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그래요. 표준적 이용. 이런 표현들이 처음 들어서 낯설긴 하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고요. 표준적 이용이라는 이 표현은 그 지역의 주된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된 용도. 아시겠죠? 그 지역의 주된 용도, 일반적 용도를 말해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도. 그걸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적 이용이요. 표준적 이용이 저층 위주의 상업용이다. 뭐예요? 저층 점포들이 많은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다. 그럼 뭐예요? 그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이제 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게 용도를 판정하는 거예요. 용도. 어떤 용도냐. 자, 그러면 그 지역의 대부분의 이용이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주거지역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그 개별 부동산의 입장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용도라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잘 이용하는 거겠죠. 누구든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할 때는 가장 잘 활용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 개별 부동산 입장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 개별 부동산 입장에서 최유효 이용은 무슨 용이에요?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주거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개별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뭐를 판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지난주 했듯이 가격원 측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뭐를 판정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감가할 일이 있으면 감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최유효용을 판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별 부동산 입장에서는 최유효이용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일치하는 게 보통이에요? 아닌 거예요. 일치하는 게 보통인 거죠.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거지역에 주거용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별 부동산의 입장에서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따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일치하겠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해서 따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판정하는 게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 판정한다. 개별 분석에서 표준적 이용 판정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문장이 그렇게 나온다. 시험에. 어려워요?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단지 엇갈려 묻는 거 아니에요. 엇갈려 묻는데 이런 걸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중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게 딱딱딱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지역 분석 편준이요. 예, 또 뭐 거의 막 암기 수준이에요. 지표 막 이렇게 개체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지역 분석하는데 최유형 이렇게 나와요. 틀렸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 방향을 제시하는 이거 판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맞아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조심해야 된다고 그게. 예, 이런 식으로밖에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나오면은 아주 간단하게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엇갈려내는 거 틀리는 건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예, 지역분석은 최유효형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는 옳은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다음에 여기서는 가격 수준을 판정해요.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자 지역을 보는 거죠. 그 부동산이 섞여 있는 지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는 얼마에서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이렇게 범위를 갖겠죠. 그 범위를 갖는 것을 말해요. 평균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데 예, 이런 예, 가격 수준대를 갖고 있다. 근데 개별 부동산을 볼 때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해야 되겠죠. 구체적 가격, 가격 수준. 예, 그러니까 뭐가 선행 분석이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 되고 이게 후행 분석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엇갈려 물으면 틀리는 거죠. 개별 분석이 선행 분석이고 지역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게 전체 분석이라면 이게 부분 분석이고요. 이게 거시 분석이라면 이게 미시 분석이고요. 이게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면 이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좀 전에 적합의 원칙, 균형 원칙 복습했죠. 적합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은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잖아요. 달동네 고급빌라 있잖아요. 달동네 고급빌라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기능적 감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적 감가. 이건 주변 환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 감가. 이거는 지역 분석과 관련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비교. 비교하는 문제가 한 반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에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일단 얘네들의 뜻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 뜻을 묻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좀 있는데 대체로 여기까지가 이제 3방식 앞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대체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영어가 조금 낯선 거는 있어도 지난주에 했던 가격 재원칙 그게 제일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다섯 가지 뽑아드렸잖아요.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체 원칙. 아까 복습했잖아요. 그 다섯 가지만 뽑더라도 웬만큼은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학습 분량을 많이 줄여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요 앞부분까지는 일단 용어의 뜻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은 점수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감정평가 3방식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할 내용들은 그게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 용어를 익숙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용어 자체를 묻는 문제도 많습니다. 이게 감정평가 3방식에도 단순한 용어를 묻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묻는데 그걸 틀린다 이거는 정말 정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단지 용어만 묻는데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유사 지역이 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인근 지역이 뭐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대상 부동산과 요 안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이 같아요, 달라요? 지역 요인이 같아요. 요 안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은 다른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부동산들이 대상 부동산 말고도 다른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역 요인이 어떻다? 똑같다 이 얘기는 됐나요? 같은 지역이니까. 자,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속해 있지 않고요.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에요. 비슷한 지역. 여기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다.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 돼야 돼요. 됐나요? 그런 뜻이에요. 뭐 어렵나 이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요.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묻는데 이걸 틀리면 말이 안 된다고요. 예, 단지 이제 단어가 났으니까 지금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예,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유사 지역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유사 지역이 가깝다고 해서 유사 지역이고 멀리 있다고 해서 유사 지역이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유사 지역은 거리 원근을 따지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너무 멀면 어떻게 해요? 너무 멀면은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이렇게 대체할 수 있나요? 너무 멀면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는 있어야 돼요. 그걸 묶어주는 개념이 동일수구권이에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너무 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세 개를 써놓으니까 병렬식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급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급이 같은 게 아니고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수권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동일수권이 더 넓은 지역 범위니까 요 속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자, 수급은 뭐를 줄임말일까요? 수요 공급 줄임말이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은 뭐 생각해야 되죠? 시장 생각해야 되죠. 항상 그랬잖아요. 수요 공급하면 시장 생각하고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동일 시장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같은 시장 범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장 범위 안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리적 범위로 나타낸 요 시장 범위 안에 있는 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은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 없다?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시장 범위 안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이제 동일 수급권 개념이에요. 그럼 이 동일 수급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례를 수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체 원칙에서 지난주에 대체 원칙에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효용이 유사하다면 결국 가격도 비슷하게 되겠죠. 그럼 사례를 선택할 때는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사례가 얘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례가 여기 안에 같은 지역 안에 있으면 그러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같으니까 예, 가능한 한 같은 사례 같거나 유사한 사례가 좋거든요. 가능한 한. 근데 여기에 사례가 없다면은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사 지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먼 곳까지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를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이 동일수급권 범위를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얘는 사례 수집 범위가 되는 거죠. 사례 수집 범위. 뭐가 사례 수집 범위가 되는 거예요? 동일수급권이.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요 개념 위주로 받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실 때도 개념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444쪽에 괄호 1번, 괄호 2번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의 개념, 기억 위주로 보시고요. 이거는 남겨놓고요. 다음에 유사 지역도 뭐 위주로? 개념 위주로 봐주시고요. 동일 수급권도 뭐 위주로? 그 개념, 의이죠, 의. 의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개별 분석은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까 얘기하고 비교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로 하고요. 그 표로도 돼 있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하는 건. 나머지 이제 인근 지역 생애 주기는 거는 10분의 0이거든요. 참고 박스는 10분의 0이니까. 그러니까 참고 박스에 넣어 놓는 것 중에는 뭐 조금 봐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체로는 중요도가 낮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시고 좀 쉬고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